안녕하세요. 아워스 코리안 클래스 TV의 에리쌤입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공부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어의 발음 중에서 유기음화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음이란 무엇일까요? 유기음이란 숨이 거세게 나오는 자음 키읔, 티읔, 피읔, 치읒을 유기음이라고 합니다. 유기음의 뜻은 공기가 있는 소리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입 앞에 손을 대고 카, 타, 파, 차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입 밖으로 공기가 나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유기음화란 무엇일까요? 유기음화란 자음,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면 두 개의 자음이 합쳐져서 키읔, 티읔, 피읔, 치읒으로 발음되는 것을 유기음화라고 합니다. 축하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음절에 받침에 기역이 있고 이어지는 뒤 음절에 히읗이 있으면 기역과 히읗을 합해서 키읔으로 발음해야 됩니다. 이 키읔은 뒤 음절에 초성의 자리에 위치해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유기음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과 히읗이 만나면 키읔으로, 히읗과 기역이 만나도 키읔으로 발음해야 합니다. 키읔은 크로 소리나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죠? 기역과 히읗이 만나면 키읔으로, 히읗과 기역이 만나도 키읔으로 소리납니다. 그래서 국화, 노코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콘, 사코, 행복해요.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티읕으로 발음되고 히읗과 디귿이 만나도 티읕으로 발음됩니다. 발음은 트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티읕이 되고 히읗과 디귿이 만나도 티읕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마 투자, 나타라고 읽어야 합니다. 배운 내용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타, 노라타, 마평수. 세 번째 경우는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피읍으로 발음되는 경우입니다. 피읍의 발음은 프로 읽으시면 됩니다.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피읍으로 발음되어서 이, 팍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선생님과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행 덮이다, 뒤집히다. 마지막으로 지읒과 히읗이 치읒으로 발음되고
히읗과 지읒이 치읓으로 발음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읒과 히읗이 만나서 치읓으로 되고 히읗과 지읒이 만나서 치읓으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이치다, 빨가 치로 읽으면 됩니다. 배운 내용을 연습해 볼까요? 그렇지. 맺혀요. 끊자마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기억과 히읗이 만나면 키읔으로, 히읗과 기억이 만나도 키읔으로 발음합니다. 키읔의 발음은 크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합 좋고로 읽습니다. 두 번째, 디귿과 히읗이 만나도 티읕으로, 히읗과 디귿이 만나도 티읕으로 발음합니다. 티읕의 발음은 트로 읽습니다. 그래서 맏형 좋다로 읽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비읍과 히읗이 만나면 피읍으로 발음되고 피읍의 발음은 프입니다. 그래서 법학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읒과 히읗이 만나면 치읒으로, 히읗과 지읒이 만나도 치읒으로 읽습니다. 치읒의 발음은 츠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치다, 조치로 읽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유기음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귿 뒤에 전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해야 합니다. 아래의 예를 보시면 닫다라는 동사 사이에 히라는 전미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배운 것처럼 디귿 뒤에 히읗이 결합되면 유기음화가 되어 티읕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티읕 뒤에 다시 이 모음이 결합되면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다시 치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닷, 히, 다의 발음은 닷, 치, 다로 읽으셔야 합니다. 배운 내용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 히, 다 라는 단어는 굿히다가 아니라 굿치다로 읽어야 합니다. 묻히다 라는 단어도 묻히다가 아니라 묻치다로 읽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내용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 후에 유기음화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역, 키읔, 쌍기역 받침은 기역 받침인 윽으로 읽어야 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후에 유기음화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역의 받침의 대표 발음은 기역, 키읔도 기역, 쌍기역도 기역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히읗이 이어진 경우는 기역과 히읗을 결합하여서 키읔으로
발음해야 합니다. 그래서 체카고, 부어카고, 바카고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디귿, 시옷, 지읒, 치읒, 티읒, 히읗상 시옷 받침은 대표 받침이 디귿이고 읒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옷 받침도 디귿으로, 지읒 받침도 디귿으로, 치읒 받침도 디귿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뒤에 히읗이 결합된 경우는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다시 티읕으로 바뀌어서 유기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나타고로 읽으시면 됩니다. 비읍과 피읍 받침은 모두 비읍 받침으로 읽습니다. 발음은 읍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비읍 받침도 비읍으로 읽고 피읍 받침도 비읍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한 후에 비읍과 히읗이 만나면 다시 유기음화가 일어나서 피읍으로 발음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모두 이파고로 읽으시면 됩니다. 배운 내용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다 에서 스세 시옷 받침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시키면 디귿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비슷하다로 바뀝니다. 여기에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유기음화가 일어나서 디귿과 히읗은 티읕으로 바뀝니다. 결론적으로 비슷하다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숫하나의 티읕 받침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시키면 디귿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숫하다로 읽습니다.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다시 유기음화가 일어나서 숫하다로 읽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를 읽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유기음화가 적용되는데요. 옷한 벌을 읽을 때 시옷 받침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디귿으로 바뀝니다.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유기음화가 되면 최종적으로 옷한 벌로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연습 문제를 통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답을 확인해 주세요. 나카, 나타, 독학, 집합, 곡해. 타다, 읽히다, 넣지요, 입히다, 싫지만. 자파, 박하, 오타고,
어떻게 앉혀요? 뽑히다. 나탄 때 생각하다. 커다랗다. 밥한 그릇. 다음으로 문장 안에서 유기음화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이 깨끗하고 따뜻해요. 꽃한 송이가 밟혔어요. 맏형 성격이 착하고 괜찮지요? 튤립이 노랗고 빨갛게 피었어요. 방에 갇혀서 답답했어요. 여기를 좁히고 저기를 넓혀 주세요. 지금까지 제 수업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안녕.